안녕하세요. 버럭요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고객분들 중한 분, 따님이 확진돼서 그걸로 인해서 막그 난리가 났었던 제가 좀 조심성이 없었다, 좀 책임감이 없었다, 무책임했다, 뭐 이런, 동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의 2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그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항상 INTJ들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들의 어떤 군상, 인간 군상, 어떤 인간의 특히 이중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따님이 확진을 받기 전에 저희 모임에, 그러니까 따님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갔어요. 확진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주간 격리에 들어갔는데 그 어머님이 저희 바로 고객님이셨고. 근데 따님이 2주간 격리를 하는 동안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 격리 마지막 날그 어머님이 저희 모임에 나오신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따님은 확진 판정 받았지, 가족은 또 2주 또 격리 들어가지, 저희 모임에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혹시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이 어머님은 정말 너무너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여하튼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때 이렇게 되게 허투루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책임감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성격들이 어쩌다가 한번 뭔가 이제 혹시 설마 했는데 뭔가 자기가 실수를 저지르면은 더 죄책감이 좀 강하잖아요. 늘 잘하던 사람이. 그래서 여하튼 그 사건의 이후에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저희한테 카톡으로 우리 딸이 확진이에요, 마지막 날 갔었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런 걸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났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었지만, 우리 INTJ들은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그거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정말 확진이 됐을까? 아니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사실은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언제까지가 격리였고 뭐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하면서, 뭐그 당시의 상황, 저희가 야외에서 만났고 마스크를 전부 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 충분히 저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확진자 어머님과 바로 마주 보고 있었던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분들은, 저는 뭐 사실 마주 앉아 보고 계신 분도 저는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1339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본 결과, 거기서 막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별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모임을 중지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계속 이어갈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좀 났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그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님은 확진됐지, 가족 중에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어머니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고,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이제 그분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면에 다른 분들은 좀, 그분들은 서로 친하니까 막 카톡으로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뭐 우리는 다 괜찮을 거야, 별일 없겠지, 모든 게 이런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도리어 좀 황당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뭐 괜찮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얘기잖아요. 일단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확진자 어머님 앞에 앉으셨던 분이, 우리 이제 수업 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분은 확진자 어머님하고 앞에 앉아 계셨으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냥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 개나 줘, 이런 태도로 뭐 만날 거다 만나고 밥 먹고 다니고 사람 다 만나고 다니셨던, 정말 거리두기하고는 아무 거리가 멀었던 그런 분이 갑자기 우리 다 같이 그분과 함께 2주, 우리도 똑같이 2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황당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열심히 조심하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아 하고 이렇게 수긍을 했을 텐데, 그전에 자기가 내가 우울증 걸려서 나는 집에 못 있는다. 우리 다들 항체 다 있다. 우리 다 가볍게 이미 앓고 지나갔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정말 근거 없는 막 말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도 다 같이 2주 격리를 하자고 하니까 정말 되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됐나 보다. 근데 또 웃긴 건 뭐예요? 그분한테는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무 일 없을 거야. 뭐다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남겨놓으신 분이니 갑자기 2주 격리를 하자고 하니까 제가 막 멘붕이 올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항상 오바해서 그 안전하는 것이 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사자 있잖아요. 그 확진자의 어머니, 지금 격리 중이신 그 어머님은 계속 그 카톡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를 얼마나 지금 속으로 하실까가 제가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얘기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한구석에, 근데 뭐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우리끼리 또 방을 따로 만들자니 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여하튼 그냥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돼 그렇게 하세요 하고는 2주를 쉬었어요. 근데 2주를 쉬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간간이 연락을 드리면서 그 확진자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근황을 여쭤보려고, 어떻게 지내시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제가 별일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되게 걱정했잖아요. 뭐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이 그렇게 확진이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다른 분들 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자로는 되게 그렇게 보내놓고서 말은 막상 또 행동은 2주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 한 분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분 이제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해는 돼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근황을 여쭤보면서 아 괜찮으세요? 근데 아 별일 없으시다고 그러시면서,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화 왔었는데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앞에 앉으셨던 분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나 면역력 약한데. 그러니까 나 면역력 약한데, 그러니까 걱정돼서 전화한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제일 걱정이죠. 자기 스스로가 걱정이죠. 맨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해는 해요,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한테. 나 면역력 약한데. 그럼 그분한테 죄책감만 계속 불어넣는 얘기잖아요. 그걸 얘기한다고 갑자기 면역력이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웃겼던 건 뭐냐면, 나 일주일 후엔가 뭐, 나 여행 가기로 했어.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 답답하니까 자기가 전화한 거예요. 너 증상 있어? 없어? 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진짜 좀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그 걱정이 되는 마음은 이해를 가는데, 그분도 사실은 되게 무시하고, 사회 그 거리두기 무시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뭐 면역력이 좋았나요? 면역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면역력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무시하고 다녔어요. 이 코로나 전국에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근데 그때는 면역력 신경 안 쓰시고 만나셨잖아요? 근데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없으라는 법 없었고, 무증상자가 없으라는 법 없었고, 그쵸?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없으라는 법 없어요. 왜냐면, 그런데 모이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신경 쓰고 만나셨겠어요? 다 비슷하죠? 근데 그때는 자기 마음속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났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미 자기가 이제 한번 겁을 먹은 거죠? 나도 걸렸을지도 몰라라는 쪽으로 마음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다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신 그분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나빠. 나 가족 여행 가야 되는데 너 증상 있어? 있으면 못 가는 것이고. 지금 또 여행이 무슨 뜬딴지 같은 여행이에요. 면역력 나쁜 분들은요, 저도 면역력이 되게 안 좋은데, 함부로 놀러다니면 안 되고요. 진짜 자기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열심히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면역력을 논하시면 안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참 그랬어요. 근데 또한 분은 어땠냐면 제일 그 무시하고 다니셨던 분, 거리두기 하고 제일 거리 멀었던 그분 또한 분.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2주 마지막 날 그분한테 또 이제 다들 별일 없으시죠?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확진자 어머님이 이제 답이 오시기를 네, 아직까지 별일 없어요. 그리고 내일이 제가 이제 검사 맞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저도 혹시 이제 확진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그또 다른 한 분, 제일 무시하고 거리두기 무시하셨던 또한 분이 갑자기 거기다가 아, 내일이 검사 날이야? 내일 우리 시어머니 제사인데.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뭐 아니 검사 받는데 자기가 따라가 준다는 소린가?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기 시어머니 제사로 난못 간다는 소린가? 저는 이제 그가 뭘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 확진 이제 다음 날 그분 검사를 받으신 분이 이제, 저 아니에요. 확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시어머니 제사 해도 되겠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즉슨, 뭐였냐? 내일 시어머니 제사야.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 근데 네가 만약에 확진을 받으면 사람들 못 오고, 네가 확진이 아니면 사람들이 올수 있어. 그 얘기였던 거예요. 저 정말 되게 소름 끼쳤어요. 그분의 그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평소 때도 제가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확진을 받으면 우리 집에 아무도 못 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부모 제사, 그러니까 시어머니 제사를 너로 인해서 못 지내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와,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문자를 받고, 그분은 아셨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저는 뜬금없이 왜 자기 시어머니 제사를 왜 여기다가 올리는가 싶었거든요. 와, 그걸 올리는 의도도 정말, 정말 그렇지만, 전 정말 소름 끼쳤어요.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사악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과잉 하는 거죠. 아마 100에 한둘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데 저만 느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 당사자 있잖아요. 확진자 따님을 두신 어머님은 미안해서만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미안한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 있죠, 물론. 그러니까 미안한 건 맞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 마지막 날 어머님이 나오셨잖아요? 따님이 확진된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으면 나오지 마세요 했을 텐데, 다들 그러니까 해이한 생각에, 아니란 생각이, 뭐,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셨으니까 사실 공동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나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그분들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서로 눈감아줬기 때문에 공동의 이거는 책임을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지금은 너무나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면역력 나쁜데 갑자기 면역력은 평소 때 조심해야지. 평소 땐 조심 안 하다가 놀고 다니고 다 놀러 다니다가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확진 받았다고 하니까 그때 거기다가 면역력을 호소를 하질 않나. 아니면 너로 인해서 우리 시어머니 제사를 못 지낸다라는 압박을 주질 않나. 와, 저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 이분이 도리어 좀 가엽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좀 일깨워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물론 잘못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행태를 저는 좀 사실 까발려주고 싶었는데, 그분은 그걸 못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분 자기가 걱정돼서 그렇겠죠. 아, 걱정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잘못되는 행동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는 분도 답답하고, 그런 식으로 암묵적으로 사람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 인간들은 정말 제가 되게, 참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한번 딱 결정을 내리고 돌아다닐 땐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 자기가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옮기고 다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말 현실로 나타나니까 제가 정말 너무 소름 끼치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분들하고 가까이 친구가 아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없지만
그런 분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너무 좀 가엽게 느껴졌어요. 그 진실을 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 그분들을 도리어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걸 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악한 건지 여하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또 한번 조금 이렇게 좀 학을 띄었어요. 그래서 좀또한 번, 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몰랐으면 좋겠다. 도리어 모르면 좋은데 왜 자꾸 이런 것이 보이나 해서 한 번. 또 그렇게 됐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실시간 항상 이렇게 놀라시는 일이 있을 텐데, 어떡할까요? 이게 INTJ로 태어난 어떤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인간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